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이순신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이순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붕어님 안녕하세요. 이순신입니다. 일전에 국민학교 교사랑 선을 빙자한 소개팅 썰을 이제서야 풀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공사 당황한 일들이 많아서 이제야 쓰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저희 부모님이 하도 혼인을 원하셔서 제가 이번엔 결정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정사는 3대 결정사 중 한 곳이었고요. 무제한으로 보는 것이 아닌 10분 소개시켜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중 또 캐릭터 있으신 분 이야기입니다. 잠깐 반말 좀 하겠습니다. 저 스카이 대학 중 한 곳 출신, 그분 S대 교대 출신. 아, 이순신님 굉장히 명문대 나오셨구나. 나이 저 40대 초반, 상대방 30대 후반. 저 연봉 평균 교대 근무직 세전 6천여만원 정도. 참고로 전 근무시간이 무지하게 깁니다. 대부분 당비비 3조 1개 되지만 인원이 부족해 당번하고 중앙근무 및 야간근무 및 당번근무가 허다합니다. 상대방 연봉 3,500에서 4천만원 정도. 자리에 앉자마자 한마디 하더군요. 제가 어디어디 무슨대 무슨과 나왔다고 하니, 아니 그 대학에도 극과가 있어요? 라더군요. 나름 저도 인서울 스카이대 중 한 곳 나왔는데 대뜸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맥주나 마셔야겠다고 맥주를 벌컥 마셔야 되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잘 안됐죠. 바로 실컷 먹고 나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식대 및 주류비 제가 다 부담했네요. 그 이후로 결정사 바로 해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른건데 20대 번부터 항우유자는 만나지도 마시고 하물며 결정사는 더더욱 가지 마십시오. 왜 저에게만 이러한 끝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두서없는 걸 읽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본인한테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근데 이건 본인 책임도 있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본인이 결정사에 가입을 안 했으면 안 겪었을 거 아닙니까, 이순신님. 이순신님 지금 벙어리 풀렸습니다. 얘기 듣고 있죠? 본인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안 나왔으면 안 겪을 일이잖아요, 지금 경험담은. 근데 본인이 가입을 했잖아요, 굳이. 아무리 부모님 성화에 못 이긴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저 안 갑니다. 제가 무슨 교련에 못 민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기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왜 힘들게 번 돈을 거기 날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간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관계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오히려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정사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순신님, 이순신님이 사실 결혼하기 나이가 이제 좀 있잖아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이순신이 겪어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 40대 초반 중반 아예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거기 가서 짝을 매칭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매칭을 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경험해봤으니까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하고 내가 매칭이 안 돼도 다음 사람 또 맨날 이런 나이에요. 안 봐도 비렵니다. 거기다가 교사네요, 교사. 국민학교 교사가 아까 이분이었나 보네. 이야, 진짜. 특히 그 교사란 직업 이미지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거든요. 이 결정사. 이 교사란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수지를 굉장히 악화시키는데 굉장한 일조를 했습니다. 이순신님 인정하시죠, 이거? 예. 어떻게 보면 결정사가 이분들 때문에 먹고 삽니다. 이분들 때문에. 나이 차고 눈만 높은 이 여교사분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진짜로. 이분들 지분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이 교사 집단에 결혼 못한 노처 애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옛날 같으면 교사라고 하면
1등 신부감이라 했는데 지금은 꼴등 신부감이야. 꼴등 신급방. 왜냐, 결과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실 직업 자체가 나쁜 직업은 아니거든요. 직업 자체가 나쁜 직업은 아닌데, 근데 직업의 이미지가 나쁜 직업이 돼버렸어. 굉장히 나쁜 직업이 돼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남자들이 선호하는 1등 신부감이었는데 지금은 남들이 기피하는 꼴등 신부감이 돼버렸어요. 근데 꼴등 신부감이 돼버린 데는 본인들이 의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 주제를 몰라. 교사가 좋은 직업 맞는데 그렇다고 어디 가서 핏대를 올릴 만큼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교사가 좋은 직업은 일단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거.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딱 그게 답니다. 뭐 교사라고 해서 뭐 돈은 엄청 많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사분들 월급 박봉이에요. 박봉. 굉장히 박봉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최근에 교사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연금이 많이 안 나와요. 교사도 옛날만큼 안 나옵니다. 개혁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교사 해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걸로 뭐 이렇게 좀 돈을 모으면 살아가기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자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결혼 못한 나이가 있는 그런 여교사분들 중에 좀 멘탈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과 만나봤다거나 연애를 해봤다거나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십니다. 정작 본인들은 몰라. 근데 그런 여교사를 만나봤다거나 그런 여교사하고 식사자리를 해봤다거나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거의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순신님? 이분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결정사에 거금의 돈을 주면서 매탄지를 못하고 있겠죠. 근데 저런 분들 결혼 못할 겁니다. 한 명도 결혼 못할 겁니다. 장담하는데. 이거 30대 후반 못할 거야. 일단 30대 후반에 여기 나왔던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아니, 가입을 할 것만 서너 살에 가입을 하든가. 나이가 찰 대로 차버렸는데 아무리 제아무리 여자가 교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30대 후반 만나서 뭐 하려고요? 어? 결혼까지 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저런 분들이 과연 자기가 가진 눈을 낮출까요?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나이가 찼는데 눈이 높아요. 더 높습니다. 젊은 아가씨보다 더 높아요. 이상하게 여자분들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보상 심리로 더 많은 걸 가져가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시장가가 낮아졌는데. 한없이 낮춰도 모자를 파네. 한없이 올리고 있어. 3,500에서 4,000만원. 이거면 이제 세금 떼면 한 250, 260 정도 되겠네요. 월급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교사는 직업이. 무슨과 나왔다고 하니까 와 근데 공부 잘했구나 이순신님. 공부 잘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아니 그 대학에도 극과가 있다. 와 진짜. 아니 지금 교대 교대 입계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가. 야 스카이대를 무시하네. 스카이. 와 꼭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님 만나더라도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끝냈어야 될 거 아니. 이런 분들이 꼭 보면 배 채우려고 하면 배 채우려고. 아예 그냥 뽕을 뽑으려고. 이순신이 보니까 이 사람 집도 잘 사니까 한번 좀 양껏 먹어야겠다. 맥주 존나 많이 먹거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어디 산대요? 아니 본인은 어디 산대? 야 교사가 잠실을 무시해요. 교사가 잠실 공능력력? 와 아니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여러분, 공민력이 어디냐면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노도강입니다. 예. 네. 그냥, 여러분, 잠실이 그냥 잠실이에요. 잠실이 이게 바로 보이는 코앞에 잠실이에요. 그냥 잠실이 아니라. 잠실 노동자장인 잠실이에요, 잠실. 예. 네. 그 잠실 대교가 보이는, 코앞에 보이는.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 집값을 결정할 때,
그 한강대유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요충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 노동하게 살고 있는 주제에 누가 누굴 진짜. 내가 얘기했죠. 나이 많은 여자들이 여기 왜 나오냐 하면 갑질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갑질. 와, 노도강이 강남 3구를 무시하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이거 진짜 병원 가야 돼, 진짜. 아니, 저런 분이 무슨 학생을 가르쳐,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 저런 분들이 학생을 가르치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의 개판이잖아, 지금. 어? 공교육 무시하는 거잖아. 이거 자업자득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야, 노도강 만나주니까 있던 시, 물론 이 노도강 지역을 뭐 사는 분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야, 근데 이분은 상태가 진짜 나쁘네. 병원 가야겠는데, 병원? 30장 썼다고요. 와, 뽕을 뽑았네요. 아니, 이순신님, 근데 커피 한잔 마시고 그냥 끝내시죠. 왜 거기 갔어요? 이거 이순신님도 문제 있어요. 아니, 이거 얻어먹으려고 한 거, 얻어먹으려고. 진짜 거지네, 거지, 진짜. 야, 진짜 거지다, 거지. 야, 노도강에 사시고 속이 나가지고 한 끼에 30만원. 야, 내가 봤을 때 편의점 삼각김밥도 아깝다, 진짜. 저녁에 잡으라고요? 이거 왜 저녁에 잡으라는 거 아세요? 배 채우려고 하는 거, 배 채우려고. 어? 배 채우려고 하는 거, 배 채우려고. 그러니까 놀이수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 다 계산기 뚜둑인 겁니다. 진짜 나이값 못한데, 진짜. 와. 진짜. 내가 이래서 만나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만 여자 이런 곤모 수술을 많이 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톱밥을 많이 굴려요, 톱밥을. 굉장히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뽕을 뽑으려고. 여러분, 젊은 아가씨도 이렇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아가씨도 그냥 뭐 파스타 먹는 게 다야지. 파스타 뭐가 얼마 하겠어요? 둘이서 합쳐봐야 3만원밖에 안 나잖아. 3만원도 안 나오지. 시내 같은 데 가면. 파스타 보통 한 끼에 12,0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에 살 수 있죠, 그냥. 근데, 보면 꼭 나이 많고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톱밥 굴려가지고 한번 뽑아먹어야겠다 마인드가 더 강해. 이 거지근성이 이거. 거지근성. 못난 거 증명한지 못난 거. 아니, 가지 말았어야지. 아니, 이순신님, 그냥 배짱을 튕겼어야 될 거 아니야. 저녁에 잡는데 음식점 얘기했잖아. 그러면 딱 계산이, 나한테 얻어먹으려 하네. 안 가면 그만이잖아. 저 안 갈게요. 저 안 갑니다. 저 다른 여자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됐잖아, 이순신님. 그래 되거든. 여러분, 결정사면요. 만약에 내가 저 여자가 뭐 보자고 해. 그러면 지선 잡고 저 안 갈게요. 저 다른 사람 잡아주세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건 이순신님도 약간 실수했어. 와, 부모님 문제가 많구나,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약간 사태 파악 못 하시네요, 진짜. 사주라고요? 야, 차감한다고요? 참. 야갔다, 진짜. 야갔어. 요즘에 장사 잘 안 될 텐데, 이거.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아니, 모든 뭐, 결정사가 다 그렇긴 하진 않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이거는. 아니, 결정사도 나는 살아남으려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회원이랍시고 돈 받겠다고 자꾸 넣어주니까, 남자를 탈퇴하는 거잖아. 이건 솔직히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여자들 넣으면 뭐해? 답 없는 여자들만 넣는 거지, 답 없는 여자들만. 상태 안 좋은 여자들만 질비하는데 거기 누가 있겠냐고. 어? 자기들은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는, 상태 안 좋은,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먼발치에서 보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여기 나오시면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솔직히 돈을, 어? 여자가 밥을 사주고 나온다고 해도 난 가지도 않을 것 같아. 역으로. 솔직한 말로. 아니, 여자가 진짜 밥 한 끼 쏜다고 해도 난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결정사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아무 회원이라 받아주면 안 되죠. 아무 회원이나. 나이 차고 있잖아요. 좀 개념 없고 좀 레벨이 떨어진다 하면 내가 봤을 때 가차 없이 좀 수지 개선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자들이 나간다니까 이게. 남자들이. 남들이 나가요. 이게 남자들은 점점 가면 나이가 찬 분들 중에 답이 없다는 거 알고 안 만나려고 할 거야. 아무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건. 이런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야, 그 요교사업은 진짜 한 끼 배부리 먹었네요. 진짜. 자기 딴에는 뽕 뽑았다 생각했지. 이것도 자랑할 거 아마. 어? 내가 잠시 사는 남자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양껏 얻어먹었어. 어때? 잘했지? 하면서 또 아침에 와가지고 또 동료 교사들 자랑하겠지. 야,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진짜. 근데 저는 그 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부모님들 고쳐야 돼. 부모님들이 자꾸 손주 타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러니까 꼰대란 소리 드는 거예요, 꼰대란 소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변했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교사 콧대 엄청나다. 근데 우리 국가가 그 콧대를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요. 콧대 엄청 너무, 아니 높으면 뭐해. 아무도 본인 같은 사람 여자로 보지 않는데 안 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안 보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에요. 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도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하셔야 돼. 자꾸 만나주니까 저 사람들이 콧대를 높이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자랑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강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비싼 밥 얻어먹었다고 자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나 이제 끝발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걸 받아준 남자가 있으니까. 남자를 잘 들으세요. 사실 나이 많은 여자한테 아예 관심을 주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요즘 밥도 사주면 안 되고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란 동물은요 아예 자기들이 안 받아줘야 느낍니다. 안 받아줘야 아무것도 관심도 안 주고 정말 여자를 안 봐줘야 느껴요.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제로입니다 거의. 특히 이런 세상의 변화에서 눈치가 제로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가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고 여자를 안 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자리 몇 번 만나서 누가 만나주면 어? 나 아직 여자도 봐주네? 나한테 밥도 사주네? 희망 고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남자도 잘못한 거예요. 남자를 왜 자꾸 희망 고문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이 많은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하려고. 그 손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 나이 때 손주 볼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손주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차라리 저한테 30만원 돈에,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순신, 이건 남자들한테도 솔직히 혼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부모님 핑계 대더라도 부모님 핑계 대더라도 그러니까 이순신님도 문제가 뭐냐. 부모님 너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야. 너무 시키는 대로. 님도 약간 마음먹이 기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아들내미 중에 좀 약간 까칠하고 주관이 확실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모님 뜻대로 안 살래요. 이제 나이 있으니까 포기하세요. 부모님 부모님한테 사시라니까. 안 그러면 호적이 파시던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제 인생 살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뭐하러 자꾸 관심 가집니까? 부모님 재산 노후 안 건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 제 인생 살 때니까 제가 결혼 안 하든 말든 그건 제 인생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노후 되면 하십시오. 난 그게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른 됐으면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부모나 자식이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자꾸 부모가 자꾸 자기들 이제 뭐 손주 욕심 뭐 결혼했다는 걸 자꾸 이걸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문제 있어. 그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자녀도 문제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뭐 이제 어릴 때 저희 보살피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도 다 큰 성인이잖아. 윤신은 다 큰 성인이고 부모님 없이도 다 할 줄 알잖아요. 부모님 없이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부모님 제가 나중에 아가씨 만들어오든 뭐든 할 테니까 부모님은 앞으로 참견하지 마십시오.
결혼이고 뭐고 간에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님께서는 노후 대비 잘하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나이가 참부터 나가면 안 됩니다. 어서오세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이분 꼬라지 납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 듣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좀 찬 분들 절대 안 만나겠다. 절대 안 만나겠어.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